안녕하세요. 금돌입니다. 오늘은 행당동 컴퓨터 수리과인데요. 모니터 출력이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도 속도가 많이 느린 현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문을 드리고 이제 조치를 해 드린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 청소를 좀해 놓은 건데요. 제가 사진을 잘못 뽑아가지고, 컴퓨터 청소 후에 포맷을 하고 이제 해결을 해드렸어요.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보기에도 심할 만큼 이렇게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뿐만 아니고 이제 솔까지 이용해서 저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컴퓨터는 대부분 다 저촉불량이죠. 대부분 다 먼지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본체부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청소를. 분해해놓은 부품들은 이제 다시 한번 청소를 해주고 지우개로 뭐 닦아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게 혹시라도 접촉 부위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해드리는 거고,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처음에 사진을 잘못 올렸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새것처럼 바뀌는 거죠. 컴퓨터 청소만으로도 이렇게 변해요. 이제 안쪽에 보시면 막 녹도 있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오래된 티가 나는데 컴퓨터 부품들은 새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모니터 출력 이상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켜봤는데요. 인터넷까지 안 돼요. 그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윈도우 손상의 가능성이 높고 처음에 느림 현상이 있었을 때 조치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 보니까 윈도우 손상까지 진행이 됐나 봐요. 행당동 컴퓨터 수리는 이제 포맷을 하기 전에 먼저 하드 쪽이나 이제 하드웨어를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래도 하드웨어 문제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이후에 기존에 쓰시던 윈도우 7도 다시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뭐 드라이버 설치,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까지 다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우선은 이제 컴퓨터 청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먼지가 많은 경우는 그 부품을 꼽는 슬롯에 유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접촉불량은 앞으로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심한 경우는 컴퓨터를 바꿔야 돼요. 저희 컴도리는 서울, 경기, 인천, 원주까지 컴퓨터 수리가 가능하시고요. 노트북, 모니터, 복합기, 아이폰 등다 취급을 하고 있어요. 대신 수리를 갔을 때는 부품 판매가 되는데, 이제 부품만 별도로 판매하진 않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공사, 랜 공사도 저희가 잘 하는 수준이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이 밑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이상, 금돌이었습니다.